그럴 수 있겠어요?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주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끊고 갈까? 어뢰 종말 있으니 아 끊고 가는 거 좋은데 이거 좀 데미지 아픈데 얘 끊고 갑시다. 해놓고 좋죠? 비룡? 얼바? 지능? 어래 이거 하... 체력이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달았냐? 나 체력 왜 이래? 헐 크툰도 쓰고 나 체력 왜 이래? 그럼 얼음 화살 다 썼거든요? 얼음 창만 갖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크툰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크툰이 성장했잖아. 크툰 있는데? 알렉 좋아. 근데 두 턴을 버티기가 지금 힘들어 보이는데 요걸 내고 여기서 염구 영능은 안 죽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턴에 여기서 때려놓고 살기만 하면 얼방 써서 버티고 그 다음 턴 알렉 본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턴에 맞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상대가 다 썼단 말이야 얼음 화살을.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얼청얼청 어차피 알렉은 내 본체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염구의 영능 쓰면 6코스를 쓰고 얼방을 빼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는 하수인이 못 내고 내 알렉이 먼저 나갈 수 있어요. 제압기는 가지고 있고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판단은 좋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얼방 또 나왔고. 얼창이 어차피 다 썼기 때문에 얼보를 쓰고 눈보라를 씁시다. 코스가 높은 거니까 다음 턴에 얼의 얼창, 얼창 영능으로 필드를 정리하면서 갈 수 있죠. 아, 메디브. 어, 이거 때려주면 고마운데? 오케이. 이러면 얼방 있기 때문에 상대 본체에 알렉하면 상대 힐카드 없을 거거든? 어, 타우리상까지? 이거. 잠깐만. 이게 선택이 있는데, 상대 본체에 뿌하고요. 아까처럼, 어, 코볼트 염구 어라 어라 하면, 1 데미지가 남아. 그래서 여기서 얼에 타우리스를 쓰고요. 사실 여기서 얼창을 하나 써놓는 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 불기둥각이 나오거든. 근데 정 안 되면 얘는 어차피 얼화가 없으니까 불기둥 얼창 얼창으로 얘를 정리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턴을 넘기면 다음 턴에 알렉 얼방 안 빠지죠. 웬만하면 알렉 부 해놓고 코볼트 염구 영, 얼창 얼창 영능으로 킬각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부하면 다음 턴에 킬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얼방 빠지고 또 얼방을 걸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겼죠? 아, 요거 안 돼, 요거 안 돼. 근데 얼방이 하나 더 있어서, 얼방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건 그래도 이긴 것 같아요. 눈에는 눈만 안 걸리면 돼, 눈에는 눈만. 눈만 아닙니다, 눈만. 오케이, 이겼다. 아, 저격이, 잠깐만. 저격일 경우 생각하자. 10, 13. 저격, 이걸 낼라 그랬는데, 이거 냈다 저격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얘 비밀은 그거 없으니까, 요거 영능이 좋겠죠, 그죠? 만에 하나라도 저격이면 못 이긴단 말이야. 이게, 코볼트 냈다가, 이게 만약 저격이면, 못 이겨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거는 맞다. 내 실수다.
이거는 자 명백히 제 실수입니다. 왜냐면 코볼트를 내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코볼트를 내고 저격이 맞으면 이번 턴에 킬각을 못 봐. 왜냐면 화작을 못 쓰니까. 근데 그래도 손에 얼방이 있었기 때문에 코볼트를 내놓고 저격이면 얼방 걸고 했으면 되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화살덫을 제가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격을 생각해서 코볼트를 안 내고 킬각을 본 건데 얼방이 하나가 없었으면 이게 맞아. 왜냐면 이거는 지진 않거든. 비기거든. 근데 얼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코볼트를 내고 저격이면 얼방을 걸고 다음 턴에 킬각을 봤어야 돼. 이거는 화살도 배제가 아니라 화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건 배제가 아니라 저격만 생각했지 화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이기는 방법 화살도 생각했으면 코볼트를 냈어야 돼. 전화 좀 받을게.